JTBC. 여자가 동거를 하잖아요. 네. 거의 70-80%는 총 맞아 죽어 자기 부모한테. 오, 진짜? 진짜로. 정말? 네. 대박이다. 진짜 보수적이다.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때 전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남자를 위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요? 말, 검, 여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남자의 명예예요, 터키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동거를 했는데 결혼이 안 돼갖고 다른 남자로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근데 그거는 오스만 투르크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의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자, 그럼 아예 동거는 안 된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인 거죠. 동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터키에서 동거를 하냐 마냐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네. 네.